다들 대형 병원으로만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특실 이런 것도 몇백만 원인데도 그것도 또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사실 뭐 우리나라 큰 병원이 병실이 없는 거는 오늘 어제 일이 아닌데요. 대부분 6인실 가기 전에 특실 아니면 1인실, 2인실까지 기다리다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뭐 아까 공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래도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먼저 6인실로 가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은 중간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이제 암환자 한 4만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위의 20% 있는 사람은 5년 이상 살 그 확률이 38%고 소득 하위에 있는 20%의 5년 이상 살 확률이 24%로 그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네. 사실은 뭐 병원이 그냥 무료로 해주는 뭘 퍼다 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 세트 촬영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네. 수술하고 한 20일 지나니까 이미 더 이상 고칠 데가 없고 기부수하고 이렇게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1,500만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무과장님이 이제는 웬만하니까 저희도 병실을 비우니까 작은 병원으로 좀 가시죠라고 하는 게 이미 수술할 거 다 했다. 본받을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 권영찬 씨는 오히려 자신의 재테크를 위해서 작은 병원을 옮기시는데 근데 왜냐면은 거긴 또 수술실이기 때문에 네. 수술한 사람이 와야지 1,500만 벌지 제가 했으면 하루에 10만원밖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박경호 원장님도 뭐 동의하세요 지금? 저는 오늘 그 방송을 보면서요 처음부터 일단 좀 잘못됐다는 게 동네 의원 동네 병원을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동네 의원 동네 병원이라고 하게 되면 자꾸 격을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올바른 정보가 아니고요 의원이고 병원이고요 종합병원입니다. 의원은 1차 진료기관이고요. 병원은 2차 진료기관이고 종합병원은 3차 진료기관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바르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유감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은 혜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지만 병원이라는 것은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대장암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입원할 장소가 없어서 가능하시면 좀 1인실로 가셨다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1인실에 꽤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병실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냐고 갔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실에 대한 문제, 오해가 굉장히 많으시고 이것 가지고 혹시 돈을 버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오해가 실제로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요. 병실을 새로 지을 때는 일반 병실을 70% 이상을 만들어라 하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사해보니까 2.5배나 일반 병실이 아니라 상급 병실을 지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실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사실은 종합병원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의료인도 문제지만 병원에서의 문제들은 원칙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 해결...